선수가 에이스로 뛰면서 단식 랭크에는 지금 5위인가 6위에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무리 잘하고 김연흥은 플레이오프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은퇴를 하거나 이적을 하면서 강지훈이 지금 팀의 최고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더 받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네, 나갔어. 그렇기 때문에 기분은 썩 좋지는 않을 건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치에서 야, 그럼 강하게 넘어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강강강으로 공입니다. 5대4. 김연은 건 Let. 야, 밖으로. 그럼 왔어. 네트 한번 맞았고요. 계속되는 공격. 야, 이것도 내. 김예능 이번엔 앞서가고 있습니다. 바로 맞받아. 야, 김예능이 한 점에 불과합니다. 8대7. 네, 하나 더 도망. 서브 두 개 여기서 동점으로 갈 수 있을지. 자, 공세 늦출. 네, 네트 맞고 나가 김예능에게 있습니다. 네, 이게 무패입니다. 네, 또 잡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영도구청의 김현서도 에이스 한번 잡아주고요. 네, 그렇게 김현 선수도 잘했지만 보탬이 이번엔 순간에 정확한 타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브 득점. 아, 자, 1대5입니다. 아, 이거 강지훈 선수의 마음은 더 급해집니다. 이번엔 강지훈 넉점 앞서 있는 김예능 두 번째 게임. 자, 바로 0대3. 그러나 석점은 김예능 앞서 있습니다. 아, 강한 압박감을 받을 것 같아요. 아, 그러나 여기는 반드시 여기서 포인트를 따줘야 됩니다. 나갔습니다. 다시 7대2, 7대5입니다. 야. 야, 10원은 저력이 있습니다. 아, 나갔군요. 많이 벌려놓고 지금 역전까지 허용했거든요. 다시 반전을 김예능이 만들어야 되는데 서브 득점 잡았습니다. 야, 네트가 걸리면 이제 무패로 마감할 수 있습니다. 야, 이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 got